그날 오후 양봉꾼이 3시간을 달려 이동한 곳은 강원도 오지.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깊은 산길을 지나면 꿀벌들이 좋아하는 미로원이 있다 해서 사전 답사를 왔다는데요. 이게 닭에서 바르는 꿀인데 지금 꽃이 꽃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점점 꽃해요. 이게 그 꽃이 계속 층층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펴 있는 게 아카시아죠. 아카시아. 예. 지금 여기 지금은 아카시아 지금은 발이 달아가 피우는 거. 좋은 품질의 천연 꿀을 얻기 위해선 수고스러워도 산을 오르며 꽃을 살펴야 합니다. 오죽하면 식물학, 천문학, 곤충학 이 세 개의 학위를 따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봉은 그만큼 그 과정이 어렵고 녹록지가 않다는군요. 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후만 받쳐준다면 꽃은 풍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대되시겠어요? 네, 기대되죠. 설레이죠, 내 마음은. 기대니까 엄청 설레이는 거죠. 양봉꾼의 하루가 그렇게 분주히 지나갑니다. 새 미론을 답사한 후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다시 양봉장으로 돌아온 작업자. 작업자가 새 미론으로 이사갈 채비가 한창인데요. 장시간 이동이기 때문에 볼통이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다 묶으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해가 주야만 일몰이 돼야만 꿀벌들이 밖에서 이사가 막 들어옵니다. 아, 다 데리고 가야지. 놓고 가면 꿀벌 치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꿀벌이 꿀을 따기 위한 최적의 거리는 약 2km. 꿀을 따다가도 밤이 되면 본능적으로 95%가량 집으로 돌아온다는군요. 어느덧 해가 지고 떠나야 할 시각. 이사 가자. 오늘 들어가, 이사 가게. 그럼 들어가, 이사 가게. 어이, 착하다. 아, 가자, 이사 가자. 어이, 착하네, 이사 가자. 빈신부에서 6개월 동안 몇 번을 이동하시는 거예요? 보통 13번에서 15번 정도 이동합니다. 이런 이사를요? 예. 꽃이 없으면 저희는 과감하게 가니까. 예. 꽃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꽃이 지면 다시 꽃이 피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대판 유목민의 삶. 직업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없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 낮에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오는 벌들의 습성을 이용해 대부분의 이동은 밤중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종종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야간에 이동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오해를요? 예. 야밤에 벌통 갖고 절도한다고. 아, 이 꿀통 훔쳐간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에 한번 같이 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어요.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벌통을 들어 이동시키는 것이 급선무. 작업이 계속될수록 양봉꾼들의 몸은 천근만근. 같이 더 먹어 있냐, 씨. 한 35km? 이게요? 네, 계단. 며칠 동안 꿀이 들어와 있고, 네. 새끼도 있고, 벌 무게가 있어, 기본 무게가. 밀어. 됐어. 벌통을 싣자마자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엄청 예민할 때 쿵쿵 부리고 움직이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밤이 깊어지자 드디어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양봉꾼들. 입춘이 지나 처서에 이르기까지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약 6개월의 대장정에 이제 제법 요령이 생겼다는군요. 매년 같은 곳을 가시나 봐요. 정해진 건 F뿐만 아닌데 그 컷으로 거의 탔다고 보면 되죠. 전국에 꽃이 동시에 같이 개화되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지금.
그가 오늘 꿀을 찾아 이동하는 곳은 사전 답사를 다녀온 강원도 홍천의 밀원. 해발 1000m의 깊은 오지 중의 오지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도 통신이 어려운 지역인데요. 그야말로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청정지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새밀원. 길을 좀 가야 되네? 됐어. 내일 하시지는 왜 지금? 내일 아침에는 안 돼요. 지금 뭐 꿀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빨리 신속하게 내려놓고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아니 밤에요? 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편 좋겠죠, 저도. 네. 근데 꿀벌레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돼. 빠른 시간 내에. 꿀을 채취하는 이 시기는 그야말로 벌들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경에 남짓한 벌통들이 가지런하게 정렬됐습니다. 이제 조명을 꺼주세요. 조명 안 끄면은 벌들은 막 소동치니까 조명을 꺼주세요. 밝은 빛을 보면 벌들은 언제든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지르며 고생했다. 새 밀원으로 이동한 벌과 작업자. 이들의 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굽이굽이 능선을 따라 깊숙한 산중 오지에 자리 잡은 양봉꾼. 새로운 밀원이 마음에 드는지 벌들의 움직임이 무척 활발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군요. 엄청 활동적이네요. 네, 이제 자기들의 주어진 여건을 봤을 때 만족을 느끼니까 이제 꿀을 유미를 작업하는 거죠. 꿀을 많이 수집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해줘야만이 꿀들이 많이 채집해 와서 저장을 많이 하니까. 윙윙 귓가를 울리는 소리. 산속에 가득 울려 퍼지는 꿀벌들의 날갯짓. 양봉꾼에겐 더할 나위 없는 노랫소리입니다. 이곳은 충북 청주시의 한 양봉 농가. 1600제곱미터 남짓한 규모의 이곳엔 약 3500만 마리의 벌들이 살고 있는데요. 작업자들이 관리하는 벌통의 숫자만도 약 700통에 달합니다. 이곳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벌통에서 나오는 벌집판을 살펴보니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마치 고깔 모양의 과자가 붙어있는 것 같은 형태. 이게 뭐예요? 이건 7mm 아니고 로얄젤리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로얄젤리. 이게 요 안에 로얄젤리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요게 로얄젤리. 요 충이 있죠? 요 충을 제거하면 그 나머지가 로얄젤리.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벌 인두선이라는 데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분비되는 거는 네. 밀랍하고 요 로얄젤리하고 두 가지. 벌들이 여러 개의 밀랍을 만들어둔 이 판은 인공 왕도로 불리는 로얄젤리 판인데요. 쉽게 말해서 로얄젤리 채취를 위해 양봉꾼이 인위적으로 만든 여왕벌 유충이 자라는 집입니다. 꿀벌이 주는 양봉 산물의 대표 주자인 로얄젤리는 프로폴리스. 화분과 함께 손꼽히는 고급 건강 보조식품인데요. 이 로얄젤리를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군요.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응? 로얄젤리는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1분 1초를 귀하게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산물인데요. 특히 일정 시간이 지나 이 고깔 모양의 입구가 막히면 로얄젤리의 품질이 떨어진다는군요. 가져가. 얼른 가져가.
어디로 가져가세요? 여기서 작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업장으로 가야지, 작업장으로. 작업장으로요? 예. 이건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서 네. 작업장으로 가져가야 돼. 아, 벌 작업 거의 다 밖에서 많이 하시던데. 야, 밖에서 많이 하는데 로얄 젤리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본격적으로 로얄 젤리 채취를 위해 실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자. 내부 작업장으로 들어가 보니 대여섯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얄 젤리예요. 이 안에 들은 게. 생 로얄 젤리를 다루는 손길이 매우 신중합니다. 보면 보석 가공하시는 그런 현장 분위기 같아요. 야, 우리는 이게 뭐 보석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있지요. 청결이 우선이니까. 여왕벌을 탄생시키는 비밀 재료인 로얄 젤리는 3일에 한 번씩 채취를 할 수 있는데 이 로얄 젤리를 얻기 위해서는 벌들의 생태와 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72시간 전에 유충을 넣은 로얄 젤리판에서 먼저 밀랍과 유충을 제거하고 로얄 젤리를 채취하는 것이 관건. 로얄 젤리판에 알을 넣어두면 일벌들이 이 유충을 먹이며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몸속 분비물인 로얄 젤리를 배출하는데 바로 이 습성을 이용해 작업자들은 로얄 젤리를 채취하는 겁니다. 2시간 이상이 경과가 되면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밖에 나온지요? 예.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다 분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작업을 하고 있죠. 로얄 젤리의 품질은 신선도로 좌우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협업이 중요한데요. 로얄 젤리 채취는 촌각을 다투는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유독 작업장에서 대화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게 구멍이 60개인데요. 이거 한 두 개? 두 판? 예. 아, 두 판을 해야지 한 통이 나오는구나. 네.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조금밖에 안 돼요. 로얄 젤리는 일벌들의 머리에 있는 인두선으로 분비되는 하얀색의 크림 타입의 액체인데요.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등 40여 종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된 꿀벌이 주는 만능 자연식품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이거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40개, 50개 넘어요. 아, 40개, 50개요? 예, 예. 작업자들 사이로 흔들림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강인섭 씨. 벌집 판에서 대나무로 흰색의 무언가를 로얄 젤리 판에 옮겨놓고 있는데요. 뭘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충하는 거예요, 이충.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아, 이게 여왕이 될 거구나 하고 여기다 로얄 젤리를 갖다 채우는 거예요. 벌들이요? 네, 벌들이. 여기 48시간 된 충이, 유충이. 2mm의 아주 작은 여 녀석이 꿀벌의 유충. 48시간짜리를 넣어줘야만이 저 봉하지를 않고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 나온다. 여왕벌을 기르거나 로얄 젤리를 채취할 때 48시간이 된 애벌레 유충을 판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충 작업입니다. 보이세요? 이제 잘 안 보여요. 이제 잘 안 보이세요? 눈이 이제 고장이 나서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잘 하시네요, 한 번에. 이제 뭐 하도 오래 하니까 감으로도 하고 숙달 돼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지. 43년간의 경험이 작업의 눈썰미인 셈. 그런데 갑자기 작업 도중 어디론가 이동하는 작업자. 아니, 이러시다가 갑자기 그걸 끌고 나가십니까? 아, 이걸 빨리 넣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사람 유충에 죽어버립니다. 이 중작업을 끝내고 벌통에 로얄 젤리판을 넣어놓으면 일벌들이 여왕벌을 탄생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로얄 젤리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3일 후
다시 로얄 젤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이 꽤나 분주해 보이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것은 새로운 보일통들입니다. 과연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분봉이라고 그래야지. 분봉. 분봉이요? 예, 벌을 갈라놓는다. 왕을 건실한 왕을 만들어서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작업이죠. 천천히 연결, 천천히. 천천히 연결 안 쏴. 언제든 벌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왕벌은 7년 정도는 살아요. 7년씩이나요? 네, 7년 정도는 사는데 산란력은 떨어지지요. 1년 정도 쓰면 거의 왕을 교체를 해줘야 돼 맞아요. 이 분봉 작업은 새 여왕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여왕벌이 새로 집권하면 벌들의 세력 또한 확장시킬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오늘 분봉 작업을 진행한 벌통은 150여 개. 무엇보다 이 작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게 준비해. 내년 종봉 준비해. 1년 전부터 준비해. 예, 그렇죠. 1년 농사를 위한 준비 작업은 앞으로 있을 벌들의 종족 번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군요. 때문에 건강하고 튼튼한 여왕벌을 탄생시키려면 작업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얄젤리 하시는 거랑 다르네요. 아, 이거는 왕, 여왕 만드는 거죠. 여왕. 군집 생활의 우두머리인 여왕벌은 이중 작업 후 일벌이 주는 로얄젤리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성장하는데요. 일벌에 비해 몸집이 두 배 이상 크고 일생에 약 2,300만 개의 알을 낳는 능력 또한 갖게 된다는군요. 열 하루 만에 나오니까요. 이충하고 열 하루. 벌 갈라놓았잖아요. 거기다 요걸 하나씩 붙여줘야 돼요. 분봉한 거에다가? 네, 한 통에 하나. 분봉한 벌통들을 서둘러 이곳 농가와 분리시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기껏 다른 걸 왜 옮기신 거예요? 이제 2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2km 바깥? 이 기소 능력 때문에 네. 행동 방향이 2km잖아요. 네. 2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일로 다 돌아오지, 다시. 아, 본집으로요? 예, 본집으로 돌아오지. 아. 그리고 2km 바깥으로 가야 돼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왕은 얼른 갔다 붙여야지. 또 가는 와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저것도 또 터져나오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저것도 얼른 가서 붙여야 돼요. 빨리 넣어줘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이동 과정에서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더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2km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하고 벌들에게 농가와 비슷한 분위기의 공간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 4개 작업자들이 벌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벌통을 운반합니다. 어느덧 가지런히 정돈된 벌통 행렬. 안정감을 찾는가 싶더니 이제는 벌들이 위협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데요. 소리가 크지요. 이건 왕이 없었을 때. 왕이 있으면 조용한데 왕이 없으면 소리가 크대요. 얘들 이걸 아는 거예요? 알지. 소동을 한다고. 집단 생활을 하는 무리인 만큼 벌통마다 여왕벌을 한 마리씩 집어넣어주는 작업자.
저녁 쯤쯤 한번 조용히 이렇게. 아, 이제 요왕벌이 있는 거 알아요? 네. 요게 내일 아침에 되면 동그랗게 이렇게 뚫어요. 네. 그럼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3일서부터 한 열흘 사이에 교미를 해요. 그다음부터 이제 산란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교미하고 3일 만에 알을 낳아요. 이제 벌들이 새 여왕벌과 함께 건강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데요. 벌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때마다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건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지요. 얘는 아 이거 되면요. 네, 내년 이제 종봉 내년 사업을 이기 좌우를 하니까 네. 이거 할 때는 뭐 항상 신중하고 급하지요. 뭐 마음이 이게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왕대를 달아주고 교미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맞춰줄까. 이게 이런 자식 키우는 기분이지요. 뭐.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 꿀벌. 지금부터 쭉 정성을 들여 키워야지만 내년에 넉넉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교미상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벌들이 교미를 잘해서 잘 성장하도록 바라는 뿐이지요. 완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이제 자연에 맺힌 시간이 가야 돼. 그날 오후 고단한 작업을 끝낸 이들 앞에 특별한 식사가 마련됐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큼직한 토종닭 두 마리와 각종 약재를 넣고 한 솥에 푹 고아낸 보양식인 셈인데요. 이거 참 눈으로만 봐도 기운이 번쩍 솟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싶네고. 네. 고. 이거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이제 올여름에 이제 일하려면 지금서부터 이제 영양 보충을 해야 여름을 날 수 있잖아요. 더위도 날 수 있고. 잘 먹어야 힘도 생기고 일할 의욕도 생기고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된 노동 끝에 맛보는 풍요로운 한 끼. 이들의 든든한 식사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벌과 공존하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 성실하게 삶을 일구어 나가는 양봉꾼들. 오랜 시간을 벌과 함께 해왔지만 작업자에겐 벌이란 존재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나에게 벌이란 생명과도 같은 거죠. 생명이요? 내 생명이죠. 생계를 이어주고 또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나 이게 진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네, 너무 좋아요. 벌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죽으면 벌을 베고 죽지 않을까. 벌을 베고요? 네, 벌을 베고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